뭐야, 아픈데 왜 왔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픈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프긴 아픈데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 아,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게 아파요. 지금 상상도 못할 부위가 아파요. 지금 다 틀렸어 지금. 어? 다 틀렸어. 아, 고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엄마! 어디 이 자식이 지금 혈기 왕성한 20대 중반한테 고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운동한 것도 아니고 군대 영장 나온 것도 아니고 뇌가 아픈 것도 아니고 성형도 아니고 얼굴이 아픈 것도 아니고 여러 개석도 아니고 음식이 적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발목도 아픈 거 아니고 목소리도 아픈 거 아니고 귀도 아픈 것도 아니고 젖꼭지 넌 뭐 했마? 엉덩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근육통도 아픈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개자가 아픈 것도 아니고 겨드랑이? 뭐야 어떻게 맞췄어? 겨드랑이 누구야? 아, 제가 겨드랑이가 아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겨드랑이 존나 아파. 아 네 오버 떠는 게 아니라 이러고 있어야 돼. 개 아파요. 이게 왜 아프냐면은 제가 겨드랑이를 밀었어요 혼자. 뭐 제모 크림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밀었어. 아 그 겨드랑이 털을 밀고 싶은 이유가 일단 내가 겨드랑이 털이 좀 이게 길어가지고 반팔 입을 때 좀 삐져나오면 보기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눈을 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 그냥 곁을 제모하자. 쿠팡해가지고 제모 크림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기다렸다가 닦아내면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빨간 거 보이지? 이 개 아픈 거야 이게. 살길이 닿을 수가 없는 거야. 아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 존나 아프네. 이거 그냥 왁시장 가서 해달라고 했고 괜히 돈 아끼겠다고. 괜히 돈 아끼겠다고. 아 존나 아프네. 원래 오늘 링피트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링피트를 못해요 여러분들. 아 존나 아프네 이거. 존나 아파요. 야호 키키키우 재원님 힘내세요. 힘내라는 애 이름이 김재모냐? 재원이 어깨 직각 되셨네요. 멋있다. 너 긍정적이구나. 고맙다 야. 되게 긍정적이네 너. 그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렴. 기타 치기 쉽다 야. 이렇게 쳐야 돼 기타도. 후회하냐고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지. 바세린? 집에 바세린 있나? 아,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가 그래도 옛날에 전직 간호조무사셨거든요? 재원아. 엄마 집에 바세린 있어? 아, 거기에 있어? 아, 나 뭐야 네. 혼자 그 겨털 밀려고 크림 발랐는데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네. 너 겨털 밀지마. 왜? 그거 있잖아 밀었다 날 때 있지? 어 엄청 찔러. 그래 그럼 이거 왁싱샵 가서 따로 해야 되나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아휴 이래서 어렸을 때 엄마 말 듣고 나쁜 거 없다 했는데 이거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아 엄마가 어? 우리가 늘 보니까 익숙해서 그렇지 나름 인생 50년 이상 이상 고인물이야. 지구 게임 고인물이라고. 그 고인물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얘들아. 지금 지금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얘들아. 아 지금 드라군 같다고? 지금 사람 놀려 임마? 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아픈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아 존나 아프네 진짜. 이제 이 옷도 당당히 입을 수 있어. 겨털을 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겨털이 안 보인단 말이지? 이제 이 옷도 당당히 입을 수 있긴 해. 면도칼로 미셨냐고요? 아 면도칼로 민 건 아니고 제모크림 바른 다음에 아 그러니까 이게 다리털 미는 거야 이게. 근데 그림의 상세 페이지 보니까 겨드랑이도 바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겠지 했어. 아니 물론 바르기 전에 피부에 테스트해보고 바르세요 했는데 에이 설마 내가 피부에 안 맞는 그 소수 중 한 명이겠어 했는데 그게 나야. 아이고 자세 좀 족같네 이거. 죄송합니다. 좀 킹받네 이거 이 자세. 제로투는 칠 수 있어. 리액션 지금 제가 못하는데 제로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돈에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제로투는 가능하니까 저 샤워하면서 면도하다가 갑자기 끌려가지고 거기 털 밀었는데 한 달 동안 죽을 뻔했어. 야 저런 애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멍청한 수준도 아니지 나 정도면. 아이 그냥 개 아프네. 아 이거 여자애들은 제모 어떻게 맨날 하냐 이거. 여자애들도 막 그러면 나처럼 이러고 있어? 겨털 제모하고? 여자애들도 겨털 제모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늘 제모하잖아. 이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럼 지나가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겨털 잘못 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아 걔네들도 밀어보랄까 컨텐츠로? 그러면 내일 두 명이서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걔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리스빙
웨슬리 예소테이션 하면서 이제 드라군 두 마리.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섹시하려는 섹시 자세가 아니라 겨드랑이가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겨드랑이가 아파서 그래요. 앉아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짠해 보이냐고요? 지금 그냥 앉아있는 거야. 저 그렇게 짠한 사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돈 많은데 짠한 사람. 야, 근데 나는 진짜 방송을 하면서 내가 나름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벽이라는 게 있더라. 진짜 재벌이랑 이런 벽이라는 게 있어. 사실 나도 처음엔 좀 거만했지. 나야? 이게 나야? 내가 김지원이야. 조금 있었는데 진짜 재벌에 만나고 벽을 느끼고 겸손해졌어 이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아파트가 좀 부자들이 많았던 아파트였어. 나는 이제 대출 끼고 전세로 들어간 거긴 한데 한번 언제 내가 그런 아파트 살아보겠냐 하고 그냥 딱 2년만 살아보자 하고 간 거였거든요. 거기가 잠시 살았을 때 그 지하에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나 혼자 헬스장 사용해봐야지. 입주민은 공짜니까 가서 헬스를 하고 있었는데 좀 나이 드신 분 할아버지 분들이 있어 봐. 근데 갑자기 오더니 어이 김회장 오랜만이야 이러는데 진짜 회장인가? 어디에서 회장인 거야? 어이 김회장 오랜만이야? 근데 진짜 어디 회장이야? 그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7살짜리 꼬마애가 엄마랑 대화하는데 아이 그래 딸 하면서 오늘 뭐 재밌었어? 근데 영어로 대답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그랬어? 그래 옆에 있는 누구도 재밌었지? 하면서 대답해. 그거 보면서 와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거긴 그냥 넘사야.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 마음 편해요 그냥. 야 오늘 링피트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다음에 할게 다음에. 아 오늘 하려고 이거 준비 다 해놓고 아 설정 다 해놨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쉽네요. 아쉽다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돼. 제발요? 야 너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임마! 지금 형이 이렇게 겨드랑이가 아파서 지금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떼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린애야 임마? 장난감 코너에 들리면은 임마! 임마! 저거 사주세요! 하면서 떼쓰는 애야? 오늘 하면 안 돼요? 그만 떼써. 떼쓰면 배 날 거야. 지금 겨드랑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근데 이제 나시 패션 가능. 나 해보고 싶은 패션이 있었어. 이 패션에다가 약간 그 옛날 패션 너를 바라만 보다. 아 개딱없네 진짜. 근데 이게 주작이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진짜 주작은 아닌 게 애초에 제목 그램이 옛날에 산 거. 옛날에 산 건 아니고 비교적 최근이긴 한데 유통기한 이런 거 당연히 문제 없게 사긴 했는데 주작은 아니고 이런 걸로 주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됐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좀 살 것 같다 얘들아. 이게 답이었네. 이러고 다녀야겠다 이제. 상쾌하긴 하다. 야 시원하긴 하다. 그럼 뭘 따갑다며. 그쵸. 내일 피부과 다 가야 되겠습니다.